형제야, 우리 집 곡괭이 못 봤나? 청태포로 가면 온 거. 그거 김치 할배 우사이에 있습니다. 할배 어제 술 자시고 그다 처벌이 났대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성재야, 할매 대강들이 어디 있노? 큰 거 말고 중차. 할매, 정신을 어디다 팔고 댕기노? 내가 어제 그거 꼬매밭에 주워가지고 부엌 비닐에 넣어놨다. 잘 한번 찾아봐봐. 찾아 안 있어. 스쿨버스가 안 온다. 네 전화 좀 해봐라. 이게 지금 내가 네 친구야? 아이씨 10분 늦잠 잤대. 지금 올 때 됐어. 내려가 봐. 성재야. 내가 진짜 네 친구 왔다! 친구야! 아이고, 앉아봐. 별로 놀랍도 안 하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대? 야! 아, 됐고, 그 등산로는 알려줘. 아, 얼굴에 왜 이렇게 치덕치덕. 저쪽으로 쭉 가면 파란 물탱크 나오거든? 그거 끼고 쭉 올라가면 바로 등산로다. 보자, 지금 올라가면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올게. 막걸리 받아놓을테니까 바로 일로 온나? 그러고 그 올라가다 힘들면 이모한테 좀 업어달라 그래. 어? 6년 만에 왔는데 뭘 못해주겠어? 우리 학자는 힘들어. 안 돼. 에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그 퇴근하고 그 알아서 시간 좀 때우고 있어. 집에 가지 말고. 안 그래도 내가 네 덕분에 우리 사무실에서 영웅이 됐잖아. 영웅이 그거를 보고 있자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역시 물건 넣으면 스페인. 진짜 말이 많아 너는. 진짜 죽여버리지 진짜. 간다.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가자. 저 새끼 저거 제품만 후주쓰더니. 야, 조금만 두고 가! 정이 없다, 정이. 정이 없는 놈이야, 정이. 아유. 수업은 다음 주에 보강할 거니까 과제는 그대로 내일까지 받아서 와. 아, 그리고 그 새로 만든 디버깅은 아직 풀지 말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 하, 깜짝이야. 야, 인기척 좀 해라. 들어온 김에 좀 쉬세요. 학생들도 좀 풀어주시고. 못 드시니까 특별히 영양제 놔드리랍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특별 VVIP시라고. 네가 직접 하게? 왜요? 저 못 믿으세요? 아니, 그럼 너 어떻게 믿냐? 에이. 오, 광준이 제법인데? 너 그때 공사 갔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게요. 그때 갈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더 빨리 정리했을 텐데. 뭘? 뭘 정리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관장약은 드셔보셨죠? 이따 저녁에 네 봉지 드시고 내일 아침에 남은 네 봉지 드시면 돼요. 근데 나 수술 얼마나 걸리는데? 선생님은 크기가 작아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병원 차기 센터장이세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이 진짜 VVIP 맞으시네요. 야,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겠다. 아니요, 젊으세요. 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봐. 앞으로 앞으로 그대를. 야, 이 앞으로
조심해, 조심해. 도지원보다 네가 더 정확하다.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네. 시원이 안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 에이 미친놈 씨. 됐어 이 새끼야. 뭔가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해. 네 말하고 싶어 미쳐가지고 환장해도 나 안 물어볼 게다 이 미친놈아. 에이 미친놈 씨.